기분 좋은 날 너와 단둘이 훌쩍 떠나고 싶어. 이거 오프닝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여기까지 동영상이 좀 넣어도 되는지를 한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막 되게 좋은 동영상들이 그 음악 정책 때문에 그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구경. 오, 이 노래는 표시 안 돼 있구나. 오, 이건 써도 되는 거네. 어, 그래요? 그럼 그냥 오프닝 그냥 넣도록 할게요. 어, 이 노래를 써먹으면 되겠다. 지태지리지 할 때. 그, 쿨의 노래 중에, 쿨, 아마 10집일 거야. 그, 서울 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써먹도록 하겠어요. 어, 지금, 사실, 아, 지금, 인중에 그, 여기거든요? 여기? 좀 흉터가 난게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네. 겁나게 신경 쓰이고. 인중의 흉터라는 게 오늘따라 신경이 쓰여. 자, 그렇구요. 오늘 주제는, 네, 방제에 써져 있는 대로, 뭐,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국립공원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하면, 내셔널스 파크. 내셔널스 파크고, 그리고, 이 국립공원은, 일단은, 어원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국립, 국가가 만든 공원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으로 만들어진 국립공원일 수도 있어. 근데 국가가 법령으로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 국가가 직접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풍경, 광경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좀 여가 차원이나 학술적 가치로, 그러니까 뭔가 이쁘진 않아. 근데 뭔가 그뭐 지리학적이나 뭐 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이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이제 1872년 미국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최초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도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거는 1967년이에요.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국립공원이 22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22개. 그 중에 이제 2000년대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데가 딱두 군데가 있어요. 무등산하고 태백산. 저는 무등산까지는 국립공원 된걸 알았는데, 태백산이 언제부터 국립공원이었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부터 국립공원이라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신참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마우스 오늘 손 컨트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저께 여기 이거 손이 흉터나가지고. 그래서 손이 흉터나가지고 좀 컨트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다행히 가운데 손가락이 아닌 게 어디야. 어제 이거 어제 그 흉터났던 그 자국이야. 절대 술 먹고 깽판친 거 아니에요. 자, 예진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진행은 뭐 세계 국립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냥 국립공원이 어디가 있는지, 술 먹고 다친 거 맞다고? 아니야, 나 이거 술 마시기 전에 술 까다가 그런 거잖아. 술 까다가 그런 거잖아요. 난 오히려 술 마시고 나서는 뭐 사고 안 쳤어요. 내가 아까 어저께 방송,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참, 이게 술을 마시다 술 먹고 다친 것도 아니고 술병을 까다가 그병 따개 어떻게 따는지 그막 테스트 하다가 그 꼴이 됐죠. 자, 어쨌든 오늘 뭐첫 파트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국립공원이 있는지 뭐 그런 리스트만 쫙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도 22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추가가 2016년 태백산. 자, 지금 여기 사진을 올려놓은 곳, 사실 다른 나라 국립공원 중에 딱 하나고 했어요, 사진은. 바로 여기가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미국 애리조나주하고 콜로라도주 막 그런 쪽에 그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에 걸쳐 있는 그쪽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 이제 흔히 우리 뭐 메이저리그 보면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맥스, 콜로라도 로키스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다그 고지대에 있는 팀들이고요.
그두 지역 모두 고지대에 있고 두 경기장 모두 타자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에요. 그 쿠어스 필드 같은 경우 해발 한 1600m 정도 그 경기장 있어요. 아예 콜로라도주에 그 덴버라는 도시가 해발 1600m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예 도시가 그 고산지대이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런 정도의 약간 고산지대의 도시가 형성된 곳이 태백이에요. 하여간 그쪽은 공기 저항이 굉장히 작아서 홈런이 무지하게 많이 그 장타가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 투수들이 그막 빠른 공을 던지면요, 공의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대신에 그 공의 회전수가 밋밋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타자들이 때리기가 쉽다는 거. 근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거기는 이제 애리조나주 그 피닉스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조금 나아요. 왜냐면 거기는 동구장이야. 거기는 그 지붕을 열고 닫고 동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는 조금 낮지만 경기장 자체가 좀 커가지고 그 장타가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죠. 어쨌든 그런 곳에 있는 곳이 그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미국에 좀 장기간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뭐 그랜드 캐니언 정도는 그냥 한번 차로 가서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그 LA에서 렌트한 다음에 LA에서 차 렌트해서 애리조나주까지 쭉 간다. 좀 멀라나? 차라리 그냥 비행기 타고 피닉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맞나? 어쨌든 그 아니면 애리조나 쪽은 한 내가 한 3월쯤에 가보고 싶거든요. 갈 거라면. 왜냐면 3월에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른 서쪽에 있는 팀들이 그 애리조나주에서 스프링 캠프를 해요. 동쪽에 있는 팀들은 저기 플로리다 가서 하고, 예, 서쪽에 있는 팀들은 애리조나에서 하는데, 다저스도 애리조나에서 하죠. 2008년까지는 근데 플로리다에서 했대요. 지금도 그 플로리다에는 그 다저타운인가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는 4개의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해서 옐로스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872년에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요세미티, 데날리 뭐 이런 데 국립공원이 있다 그래요. 아마 그렇고 캐나다는요, 밴프가 한 군데가 있어요. 벤츠 아니고 밴프예요. 그 다른 플랫폼 간그 벤츠님 말고. 그리고 남미의 페루 마누라고아 부르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페루 같은 경우는요, 고대 잉카 문명의 그 발상지거든요.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저도 정확한 거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에콰도르에는 갈라파고스하고 상가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시아로 가보면 일본이 국립공원이 좀 많아요. 후지 하코네이즈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그 후지산, 일본에서 제일 높은 그 후지산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에 있는 노하다 하치만타이가 국립공원이고요. 그리고 홋카이도현의 시레토코, 홋카이도현은 저기 삿포로 있는 데예요. 그 삿포로 있는 제일 그 북쪽이에요. 아마 아오모리도 그쪽인 것 같고. 그리고 얀바루, 일본 오키나와라고 하는데, 그 얀바루 쪽은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되게 그 남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오키나와 쪽은 그 오키나와라든지 그 일본의 뭐 고치라든지 그런 곳은 이제 겨울에도 좀 따뜻해가지고 이제 KBO 리그 선수들도 그 뭐냐 스프링 캠프 장소로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막 스프링 캠프 장소가 막 이제 일본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저쪽에 미국 애리조나주도 가요. 애리조나주도 가고 SK 와이번스는 플로리다로 가대. 플로리다의 그 다저타운 거기를 빌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찬호 씨가 그 다저스 쪽에 그 다저타운 그 주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가서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막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러던데. 그 중국은요 다오청 삼신산에 야딩 자연보호구 뭐 삼시 할머니가 나오는 그런 산 아니고요. 그리고 워룽 자연보호구 있고 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그리고 몽골은 테레지 한 군데 있고 그 네팔은요 랑탕에 있는 그 리룽산이 하나 국립공원 있고 치트완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이 있어요. 에베레스트는 당연히 국립공원이겠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인데. 아, 산봉우리 하니까 뭐 갑자기 뭐 군가 생각날라다가 안 났다. 스리랑카에는 얄라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인도는 코르베트 마나스 카지랑가 세 군데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모르겠어. 발리섬에도 있나? 그것까지 모르겠고, 와이캄바스, 탕코코, 구눅, 르우제르, 우중쿨론, 발루랑, 코모도, 탄중부팅. 이렇게 7군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국립공원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발리섬에, 그, 뭐냐, 이번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의 지시로 그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비행기로 태워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밟은 순간, 와, 이게 나라다! 이랬다고. 인천공항 밟은 순간. 그리고, 미얀마에는 타닌티리 국립공원이 하나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는 타만네가라. 노르웨이에는 론다네, 핀란드에는 이시툰트리, 스웨덴은 사리크 국립공원이 있고요. 스페인은 도냐냐, 포르투갈은 페네다제레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그란파레디소 제날레젠투 국립공원이 있어요. 의외로 그 로마 시가지는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는 도시가 그냥 도시 자체가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초창기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을 때 성벽을 쌓았다가 이제 로마 시가지를 확장을 하게 되면서 그 옛날 성벽이 하나 둘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고 근데 이제 그 제국이 이제 말년에 약간 서로마 제국 말년 그러니까 군인 왕제 시대 때 이제 약간 좀 혼란스러워질 때 이제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성벽을 굉장히 크게 쌓았어요.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크게 하나 그 세우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서로마 제국 멸망할 때까지 로마 시는 그더 이상 확장하지 않다가 아마 지금은 더 확장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로마나 아테네 같은 곳은 그런 옛날에 세워진 건물들이 지금까지 보존돼 있는 거는 보존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모로코에 가면 수스마사 투브칼이 있고요. 튀니지에는 이츠케울 부헤드마가 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미쿠미 아루샤 곰베 메꼬마지 응고롱고로 루하라 그리고 만야라 호수. 아프리카가 좀 국립공원이 많아요.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세계의 여러 대륙들 중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대륙 중에 하나여가지고 천혜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돼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겁나게 덥죠. 그리고 나미비아에 에토샤 국립공원 있고 케냐에는 마사이족들이 사는 마을인가? 차보, 암보셀리, 나쿠르, 삼부로 국립공원 있고 에티오피아의 시미엔 있고 잠깐만 킬리만자로가 의외로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화산이고 그 전설의 용사 나간에서는 그 킬리만자로에서 그 사자 로봇 그 카옹이 태어났다고. 그렇고 뭐하다 얘가 일로 가니?
그리고 말라위에는 카승구, 보츠와나에는 초베, 남아프리카에는 크루거. 가 있고요. 자, 이제 동유럽 가면 이탈리아의 피린이 국립공원, 동유럽은 국립공원이 하나예요. 러시아는 없어. 그 서유럽 쪽에 아일랜드에 킬라니 국립공원 하나 있어요. 의외로 영국,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데 국립공원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알프스 산도 국립공원은 아니에요. 막 알프스 산뭐 이런 데가 좀그 몰라. 유럽 차원에서 좀그 몰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공원으로 지정할 수는 있긴 하겠다. 그리고 호주의 카카두, 뉴질랜드에는 아오라키, 아오라키 마운트 쿡이라는 국립공원에서 쿡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원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 국립공원의 그 개념이 우리나라는 주로 산인데.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뭐 뭐 호숫가도 있고 아니면 뭐뭐 뭐 야생동물들을 뭐 많이 살고 뭐 그런 것도 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뭐 범위가 다양해요. 그 이런 그랜드 캐니언 이런 때도 그 국립공원이고. 자, 이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요. 자, 대한민국은요. 1967년 지리산부터 2016년에 태백산까지 총 22개의 곳이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21개의 국립공원은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한라산만 예외예요. 한라산은 일단은 본토에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자체가 그 행정구역이 일반 행정구역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라산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행정에서 관리를 해요. 그 지방행정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원래 국립공원이 1990년대 이전에는요 뭐 비박이라든지 야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정된 곳이 지정된 숙박시설이나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허용을 해주기는 했는데, 그,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제 그 정부 차원으로 이제 야생생태환경 복원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숙박시설이 아니면 이제 숙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각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돼서 만약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으면 숙박 못 하는 거예요. 자리 없으면 숙박 못 하는 거야. 그 인터넷, 그 수강 신청하듯이. 그리고 야영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취사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하고 야영장에서밖에 못할 거야. 그래서 웬만한 국립공원 지역은 다 취사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탐방로하고 탐방 시간도 되게 깐깐해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 그, 산악 매니아들은, 뭐, 당일치기로 종주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막 새벽같이 등반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해 넘어갈 때쯤에 막 하산할 수 있어요. 한, 그, 정상 올라가서 점심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이제 까먹고 뭐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웹, 이제,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이킹에 있어서는 좀 초보잖아요. 초보 하이커들은 겁나기 힘든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야생 그 생태 복원이 되면서요. 지리산은요, 지금 반달곰 복원 사업이 3대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방생을 시작한 이후로요, 대를 잇고 있어요. 3대가 대를 잇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인데, 그, 토지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토지면에 문수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문수사 쪽이요.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건데, 그 문수사가요. 홍보를 그렇게 해요. 반달곰 서식
지역 뭐 그런 거 홍보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만큼 지리산을 계속 반달곰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리산 같은 경우는요,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원래 소백산 연화봉도 그 원래 진짜 완전히 그 벌거숭이에요. 소백산이 워낙에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그 이제 막 능선에 올라가면 그 뭐냐 높이 자란 식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나마 많이 친환경적이 됐다 그래요. 아, 그 1990년대 그 민주지산에서 그 뭐냐 특전사 부대 그 사고 난 거는 그 거기는 국립공원 아니에요. 민주지산은 그 아마 저기 그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동군 쪽에 그 걸쳐 있는 이게 백두대간 산줄기 쪽에 걸쳐 있는 건 맞는데 상당히 위험한 산이기도 해요. 민주지산은. 그래서 이제 민주지산은 뭐 이제 그런 기념행사로 이제 그 아예 특전사들이 민주지산을 그 오르는 그 행사를 한다면서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의 대부분이요 조계종 사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찰들이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 문화재다,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문화재로 관람하는 거다 하면서 통행료를 받아요. 국립공원 중에서요 사찰 소유 부지들 중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딱세 군데가 있어요. 설악산 백담사. 그러니까 설악산 백담사는 그 국립공원 범위에도 없어요. 원래 그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내잖아요. 그리고 덕유산 백년사, 그리고 덕유산 안국사 이렇게 있어요. 덕유산 백년사는 내가 가봤었나? 덕유산 한번 내가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국립공원 막 이런 데는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막 꺼놔요. 근데 그 여수 같은 경우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단말기 막 꺼놨었어요. 엑스포 있는 그 해였는데도. 그랬었고 국립공원에서 이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사 및 야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담배를 필수 없어요. 담배를 필수 없고 그 임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막 예전에 그 우리 싸이월드 많이 할때 도토리 막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산물 채취가 금지가 돼요. 그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이유는 그 도토리, 다람쥐들이 막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사람들이 임산물을 채취해 가면 그 야생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채취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탐방로 이외 장소로의 출입 행위도 금지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겠는데 계곡에서 목욕하는 거안 돼요. 계곡 목욕 안 되고 빨래 행위 안 돼요.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계곡 중에서요 간단한 물놀이 정도는 허용하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 계곡은 일단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울타리 쳐놓고 막 그런 데면요 계곡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히 야생동물 포획행위 안 되고요. 막 포켓몬고 한다고 막 포켓몬 잡는다고 막뭐응뭐 포켓몬 잡는다시고 막그 핸드폰 들고 핸드폰 들고 거의 뭐냐 야생동물 막 있는데 막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외래 동물을 국립공원에 풀어주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지정 번호는 지정된 순서에 의해서이고요.
1967년에 지리산이 제일 먼저 됐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6년에 지정된 태백산이 22호예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형태의 국립공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이제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이 산인데, 대부분이 산이에요. 대부분 산인데, 경주는요, 경주는 그냥 도시가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국립공원이라는 뜻은 아닌데, 진짜 막 경주는요, 그냥 그 군데군데가 국립공원이야. 그 국립공원의 경우는요, 이제 막 한 땅덩어리를 묶어서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데가 있고, 막 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지구를 지정을 해놔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해상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있고, 그리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은 그냥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에요. 그렇게 특이한 형태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그런 국립공원의 그 리스트들을 한번 쫙 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인데요. 자, 지리산 보면 지리산에 이렇게 산수유꽃 막 이런 거 있어요. 구례가 그 산수유의 고장이잖아요. 산수유 술 있잖아요. 아, 그거 되게 맛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1967년 12월 29일에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이 됐는데요. 이제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죠.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이렇게 3도, 1시, 4군에 걸쳐서 국립공원이 있어요. 제1봉 천왕봉이 해발 1916.77m, 그리고 제2봉 반야봉이 1733m, 제3봉 노고단이 1507m. 노고단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지리산의 지리라는 의미는요, 다름과 차이를 아는 것과 이를 인정하는 것, 알지자의 그런 그 차이할 때 그 이자 뭐 이런 거라고 해요. 식생이 무려 1200종이고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고찰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그 운봉, 남원에 이제 운봉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운봉면이 있는데, 운봉은요, 이제 고려 말기 왜구랑 전쟁을 할 때,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제 지상전으로, 그러니까 그 최무선이 그 진포에서 배들을 다 불태워버렸을 때, 그때 왜구들이 요 지리산 쪽으로 숨어들었는데, 운봉에서 태조 이성계가 다 격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전쟁 전후로는요, 조선인민군 유격대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군인, 경찰, 근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리산 쪽은 이제 빨치산의 영향 때문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지휘를 해가지고 토벌을 했던 곳.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입산 통제구역이 돼버렸어요. 그 빨치산 때문에. 그 토벌을 한 이후에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리산은 입산 금지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례중학교에 그 선생님들 중에서요, 산악동호회가 있었어요. 연하반이라는 이름으로 구례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산악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선생님들이
1955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리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화엄사 그 구례니까 당연히 구례중학교니까 구례읍에 있어요. 구례중학교는 그 구례읍에서요. 그 좀 그 동쪽으로 마산면에 화엄사가 있어요. 그 구례군 마산면에 화엄사가 있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구례 화엄사죠. 그래서 그 화엄사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화엄사에서 그 아마 거의 돌계단 수준의 어쨌든 급경사의 그 코스가 있어요. 그 화엄사에서 올라가면 이제 노고단을 올라가는 길을 만나요. 화엄사에서 쭉 올라가면 그 원래 노고단은 그 성삼재라는 곡의 그 정상에서 그 뭐냐 이벤트를 위해서 뭐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그 노고단 정상까지는 찻길이 있거든요. 하여간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천왕 노고단을 거쳐서 천왕봉까지 가는 종주 등산 루트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1960년대에 남벌꾼들이, 그래서 나무를 그 베어가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구례군에서만 하루에 트럭 250대가 나무를 실어 갖고 나가는 거예요. 당시 구례군은 그 이제 구례군은요 2000년대까지요 그 왕복 4차로 도로가 없었어요. 1990년대까지 없었어요. 그 2000년대에 들어서 일반국도 17호선이 그 순천 시내부터 그 뭐냐 순천 황전면까지 국도를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황전면부터 그 곡성까지는 사실 아직도 그 옛날 그 왕복 2차로 길이에요. 그리고 그 황전면부터는요, 순천 황전부터는 그 길을 일반 국도 19호선으로 편입이 돼요. 그 구례 구간은 일반 국도 19호선, 저기 하동 쪽에서 오는 길이 만나가지고 그 서시천이라고 있어요. 그 섬진강 지류인 그 서시천, 그 서시천을 따라서 그 이제 쭉 올라가. 거기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왕복 4차로 길이 생겼거든요. 도로 이름이 그래서 산업로예요. 그 순천로 다음에 이제 산업로. 구례구간은 구례로가 아니고, 구례로는 국도 18호선이에요. 그 구례구역에서 구례교를 건너가지고 그 구례읍에서 저기 뭐냐 그 화엄사 들어가는 그 삼거리까지, 그 국도 18호선의 종점이 화엄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삼거리까지, 거기가 이름이 구례로고, 거기서 19번 국도는 그 섬진강대로예요. 섬진강대로인데 그 도로 넓이가 왕복 2차로야. 하여간 구례가 그런 데예요. 구례는 지금까지 그래서 왕복 4차로 도로가 딱 두 개가 있어. 왕복 4차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 국도 19호선하고 그 산업도로를 만들면서 그 산업도로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된 거고,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순천 안주 고속도로, 그 도로 두 개밖에 없어요. 왕복 4차로 길이 그렇게 하나 더 있다. 그 구례로가 그 구례읍에서는 왕복 4차로예요. 그 구례군청에서 그 구례군청 로터리에서 저기 화엄사 입구까지. 거기만.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산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거야. 통제를 못해. 근데 이제 국가에는 국립공원과 관련한 법률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구례중학교 그 교사산학회 연합한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해외에 국립공원이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양이 있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저기 지리 선생님들은 막 이런 거알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례중학교에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구례군이 당시에 12,000가구였는데 지금은 더 많아요. 쬐끔 더 많아. 그래서 극빈층을 빼고 한 1만 가구 정도가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가구당 얼마씩 그래서 한 몇십만 원을 모았어요. 몇십만 원을 모으니까 이제 추진위원회는요, 이제 서울을 몇번 갔다 와. 그 돈으로 서울 갔다 오면서 정부하고 국회에 이제 건의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1966년 3월에 국립공원법이 제정이 돼요. 이제 법이 제정이 됐으면 국립공원을 만들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지리산에 조사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손이 좀 자꾸 쓰려요. 그래서 1967년 12월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이 됐고요. 그 구례중학교 산학회 연합안을 기념을 해가지고 지리산 봉우리 중 하나에는요, 연합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연합안 선생님들의 그 기여를 그 잊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리산이 워낙에 그 부지가 넓어서 그렇지, 그 맛만 먹으면 천왕봉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짧은 거리로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 함양의 백무동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든지 산청의 중산리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는데, 뭐냐? 짧게 갔다 오려면 그 산청군 중산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왕복 5.4km 소요가 되는데 좀 난도가 많이 높아요. 왜냐면 완전 급경사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물론 이제 매니아들이 오니까 그 대피소 잠자리 예약도 힘들어요. 그 여름하고 가을에는. 그래서 차라리 새벽에 이제 개방 시간이 되면 아예 그때 그냥 그 손전등 달고 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올라가면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리고 한 어느 정도 이제 능선에 올라가면 해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내려가는 게 편해. 근데 최단거리라,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갈 때 최단거리라고 하면요, 쉬지 않고 급경사를 쭉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 능선은 조금 편하죠. 그 백무동에서 출발하는 게 조금은 더 쉽고요. 그리고요, 지리산이 얼마나 그 유명하냐면요, 그 산청 중산리에서는요, 진주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진주 시내로 가는 버스가 그 상시 운행이 되고 있고, 중산리에서 놀랍게도 부산 사상 터미널까지 가요. 대신에 이 부산 사상 터미널로 가는 거는 그 산청 터미널하고 진주 터미널을 거쳐서 가요. 산청 터미널, 진주 터미널 그 거친 다음에는 이제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는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중산리 그산 들어가는 입구까지요,
서울에서 가는 직행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군 지역은 고속버스가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서 가는 거면 저기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가야 돼요.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중산리로 직행하는 버스가 있고,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도 중산리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 터미널에서 가는 버스는 우등이에요. 우등형. 아, 물론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우등 버스가 생겨가지고, 그 프리미엄 버스가 생기는 바람에 일반 우등, 그냥 뭐냐, 일반 우등은 조금 그 인기가 많이 좀그 사그라들기는 했어요. 그 프리미엄 우등. 프리미엄 우등 나 한번 타봤죠? 한번 타봤는데, 그 핸드폰 유선 충전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거기에는 막 USB 꽂아가지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막 그런 거고요. 그 무선 충전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좀 약해요. 자, 그렇고 그 새벽부터,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새벽부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자정에 출발하는 막차나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23시 30분에 막차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막차 버스를 타고 이 산청으로 오면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막차 타고 출발해서 한숨 자는 거야. 심야 버스 타고. 심야 버스 타고 한숨 자면서, 물론 중간에 휴게소는 멈춰요. 휴게소 멈추면 화장실 갔다 오면 되고요. 아마 중간에 화장실을 챙겨야 되니까 뭐 그렇게 푹 자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부터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막차 타고 가면. 그리고 이제 함양 백무동의 경우는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직행한 버스 있어요. 당연히 그 중부고속도로 이용해서. 그리고 대원사에서 출발하는 코스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부산 사상 터미널에서 대원사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대신에 대원사에서 출발하면 천왕봉까지 가는 거리가 8.8km. 그리고 칠선 계곡 코스가 있어요. 칠선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 대신에 이 계곡 코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천왕봉 쪽으로 갈수록 골이 깊어. 급경사라서. 근데 여기는 히말라야 원정대가 훈련하는 코스예요. 히말라야 원정대가 출국하기 전에 이제 그 국내 산악 훈련을 계속 몇번 하거든요. 원래 그 뭐냐, 그래서 그 해외에 막 히말라야 여행 가는 그런 여행 패키지 있잖아요. 그런 여행 패키지가 겁나게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행 패키지가 겁나 비싼 이유가 그 해외에 그 히말라야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산악 훈련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계속 그 등반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막 히말라야 가는 여행 패키지가 그래서 비싸요. 사전 훈련 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네, 포리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그이 칠성 계곡은 히말라야 원정대가 훈련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지금은 5월하고 6월 그리고 9월하고 10월에만 개방을 해요. 한마디로 그 혹한기하고 해빙기까지 계곡을 개방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폭우, 지리산이 원래 폭우가 좀 내려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개방을 안 해요. 그리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그 칠성 계곡은
올라갈 수만 있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내려갈 수만 있어요. 그래서 칠성 계곡 코스를 탈 사람들은 그 올라가는 날부터 내려가는 날까지 그 숙소를 예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 그 코스를요, 선착순 60명으로 지리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 60명 예약을 받고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가이드 3명을 고용해요. 그 산악 전문 가이드를 고용을 해가지고 제일 앞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맨 뒤에서 등산객들이 뭐 위험한 일 없나 다 감독하면서 데리고 올라가요. 인솔을 해요.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코스 예약 자체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 칠성계곡을 올라가려면 사전에 충분히 운동을 평소에 다져놔야 되고, 그리고 산행 경험이 좀 많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히말라야 원정대가 여기가 훈련 코스겠어. 그리고 이제 구례 노고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천왕봉까지 가는 게 종주 코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노고단에서 출발하는 게 좀 쉬워요. 왜냐면 올라갈 때가 덜 힘들어요. 그래요. 그 노고단 올라가는 코스는요, 해발 1000m가 넘는 곳부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산제라는 고갯길이 해발 1000m가 넘어요. 제가 이제 외갓집이 구리니까 몇 번 그 성산제는 올라가 봤는데, 그 성산제에 그 휴게소가 있고요. 그 정상 고갯길 정상의 휴게소에서 그 거기서부터 이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요. 노고단은 능선을 따라서 찻길도 놔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노고단까지는 그냥 뭔가 포장이 된 도로를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삼재, 노고단, 천왕봉, 그리고 내려가는 길까지, 산청 쪽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25.5km,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새벽부터 올라가서 저녁에 내려갈 수 있어요.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산지대의 특성이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당일치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 1박 2일도 많이 힘들다 그래요. 1박 2일도 힘들고, 뭐 이용하는 코스에 따라서 좀 소요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올라갔다가도 막 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봉우리 허리를 돌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 막 요즘 막 그 산에 굉장히 그 긴 코스 있잖아요. 둘레길 걷는 코스. 둘레길은 차라리 그냥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의 2.5km 코스가 콘크리트 포장도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몸풀기야. 거기는 몸풀기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고단 그 고개, 그래서 그 이제 노고단부터는 이제 그 노고단 야영장이 있어요. 그 야영장에서 그 정상까지는 완만한 오름길, 그리고 노고단에서 화계재, 그 뭐냐 구례하고 화동 사이에 그 화계장터 있잖아. 그 화계장터 쪽에서 올라가는 그 코스가 아마 화계재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완만하게 막 이렇게 그 가는 코스가 있고, 그래서 반야봉까지는 약간 오솔길 수준이라고 이제 좀 쉬운 코스야 거기까지는. 그리고 산도봉에서 화계지까지 계단이 597개. 그러니까 노고단에서 가는 방향은 이제 내리막인데 반대로 갈 경우는 거기가 겁나 헬게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계지에서 토끼봉까지 좀 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 그
종주 코스 준응선 중에서 오르막이 가장 긴 코스예요. 여기가 제일 힘들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하천 대피소가 있고 벽소령 대피소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선비샘에서 그 새석 대피소 구간은 중간에 막 그 급경사 바위도 있고요.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는 막 암봉도 있어요. 그리고 천왕봉 정상 바로 아래까지는 뭐 사다리나 밧줄이 나져 있어요. 그 이제 천왕봉에서 중산리로 이제 5.4km를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급경사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 이제 부상 위험이 제일 커. 그리고 구리의 화엄사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노고단으로 합류하는 코스예요. 근데 거기는 대신에 좀 계단이 좀 가팔라요. 그리고 그래서 화엄사, 노고단, 천왕봉, 대원사 이렇게 내려가면 46.2km를 24시간이면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밤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당연히 등반이 안 돼요. 대피소에서 자야 돼요. 국립공원 안에서는. 그래서 1박 2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둘레길이 코스가 22개인데 슈퍼 매니아들 중에서 지옥의 힐클라임이래. 겁나게 길거든. 그리고 지금 그 지리산에는요 반달곰이 28마리가 방사가 돼 있어요. 반달곰 28마리가 방사돼 있고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부탁드려요. 0시 넘었으니까. 그 방사된 28마리의 반달 가슴곰들 중에서요 현재 4마리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이제 보호센터로 돌아가고 6마리는 폐사했대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아직 뭐 이제 지리산에서 뭐 겨울잠도 잘 자고 그런다고 해요. 겨울잠이 제일 그 문제거든. 곰들은 아예 겨울엔 쭉 자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몸을 최대한 안 움직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아니면 뭐 어딘가를 들어가서 겨울엔 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리산에서 만약에 반달 가슴곰이 한 50마리까지 야생에서 잘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 목표 달성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달곰 복원 계획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야영 그리고 대피소 건물 뭐 옆에서 왜냐면 대피소에도 반달곰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요 반드시 그 대피소 이런 데를 써야 돼요. 하동군의 청암면 묵계리로 가면요 그 유명한 청학동 마을이 있어요. 그 지리산 청학동 서당 그 들어봤죠. 그 청학동 그 서당에 그 훈장님 가끔 막 TV에 나오잖아. 네, 그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광주대구 고속도로 보면요 옛날에 88 올림픽 고속도로 시절부터 지리산 휴게소가 있었고 지리산 나들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확장돼서 거의 아우터만 됐는데 근데 그 지리산 나들목이요 남원시 인월면에 있어요. 그래서 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지리산 북서쪽으로 거기서 갈 수 있긴 한데 사실 그쪽으로 지리산 나들목으로 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통영대전 고속도로에 그 단성 나들목이 있어요. 그 서진주 나들목의 바로 전이고요. 그리고 그 구례 화엄사나 그 청학동 이런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차 타고 가려면요, 그나마 이제 전라선 구례구역이 있는데요.